Shall we begin? Let's beg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is LB팝 user 여러분. So now we go to Walmart. So I feel really stupid because I living here. So maybe I'm 30% American. Why I taping is Walmart, but I have to do show little stuff in here. And this lazy guy don't wanna do, so he just stay in the car and then air conditioning. Let's smart. Do by myself. Who's stupid? You in the so heat. I'm in the air conditioning. That is really lazy guy here. Anyway, I gonna do by myself. I feel shitty, but I gonna do for you. Okay, let's go. So, 월마트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마트처럼 월마트도 미국인들이 가장 대중적이죠. 그래서 월마트는 미국에 여러 가지 마켓이 있어요. 월마트도 있고 타겟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마트도 있는데 월마트가 물건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가장 싼 데가 월마트여서 월마트로 미국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월마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스코하고 회원제 클럽으로는 코스코하고 그 다음에 샘스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는 코스코하고 샘스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물건이 싼 거는 월마트에 월마트가 있어서 물건도 많고 물건도 가장 싼 마켓이죠. 마트죠. 그래서 한국의 이마트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월마트가 한국에 예전에 왔었다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출점했다가 한 20개 정도 오픈했다가 폐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월마트가 한국 현지화 전략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물건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패션 스타일을 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 친구들은 좀 스피드가 떨어졌죠. 한국 시장에 적응하는 게. 그래서 한국에서 월마트를 볼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체인이 많고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게 월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은 뭐 여러 가지 다 아무튼 생활 잡화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컴퓨터 뭐 학용품 음식 그래서 한국의 이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뭐 전혀 없고 그냥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트다. 가장 싸고 가장 다양한 물건이 있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류들 있듯이 또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시즌별로 물건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월마트는 이렇고 타겟은 월마트보다 조금 물건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거는 월마트하고 타겟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흥미롭지는 않은 건데 저는 가끔 궁금했어요. 뭐 홈디포나 로스나 아니면 월마트나 타겟은 어떤지 뭐 상품 구성이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유통 쪽에 관심이 참 많아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마트 가서 상품 구성 보고 롯데백화점 가서 상품 구성 보고 뭐 디스플레이 된 형태도 보고 렉 전시는 어떻게 하나 뭐 배너는 어떻게 놓나 그때그때 뭐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뭐 마트도 자주 가고 혹은 재래마켓도 자주 갔는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천천히 지켜봤어요. 그렇고 지금은 이제 뭐 여기로 와서 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한국에 말린 고추가 캘리포니아에도 있네요. 이거 처음 보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상품 구성은 전 세계 물건 땅이 크고 또 시장이 뭐 3억 인구니까 시장이 좀 적당하고, 그래서 물건값이 상당히 싸죠. 한국에 비해서는 물건값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싼 거는 집이 좀 싸고, 그 다음에 가스도 싸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생활 공산품들도 쌉니다. 그리고 야채도 싸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는 좀 편한 부분이 있죠. 생활 기본식품에서 가격들이 저렴하니까. 그 다음에 냉동식품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뭐 한국만 하겠습니까? 한국 음식 발달하고 한국 벤더들이나 공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얼마나 숨가쁘게 개발하고 뭐 고심하는 거, 저도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크고 또 크니까 뭐 빨리 막 한다고 뭐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시장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쉽게 뭐 한 방에 뭔가를 이룬다거나 한 번에 뭐 시장을 막 해서 석권한다? 그런 개념이 좀 힘들어요. 주가 52개 주고, 또 캘리포니아만 해도 캘리포니아 한 주가 한국 경제력하고 비슷하니까, 캘리포니아가 미국 52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시장을 진출할 때 여기는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폭발력은 또 엄청나죠. 뭐 그런 시장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는 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밴딩 머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방 보이신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물건 훔쳐가니까 영수증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도둑놈이 많아요. 잡범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잡도둑들이 그렇게 많은 게 또 이제 미국이라 언제나 물건 사면 영수증 같은 거 체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이면 뭐 LA 피트니스 있고, 다음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네,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그래서 간략하게 월마트를 촬영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나중에 그 월마트하고 타겟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는 주차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폭들이 굉장히 넓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처음에는 주차할 때 폭이 넓고 이게 사이즈들이 크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척척척척 주차를 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넓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한국에서 칼 주차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넓게 넓게 주차하다가 이제는 뭐 한국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서 이제 바싹 조이면 또 바싹 조여 살고 좀 릴렉스하면 릴렉스하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를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여기서 지금 처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처자고 있어요. 아주 얄밉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You didn't even go inside. 예. Yes. Say hello. I'm lazy guy. I can't hear you. The window's up. 예, 아무튼 왔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